왜 난 부자고 한 게지? 법정 관리인을 교체하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좀 필요해서요. 그래서? 채권단 쪽은 조 회장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. 왜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해? 다 알아봤습니다. 채권 은행 쪽하고 거래가 많으시다면서요. 가서 말 좀 잘해 주십시오. 그거 왜 내가 해줘야 되냐? 빚은 네가 졌는데. 빚이란 게 원래 저 크게 키워서 갚게 하는 거잖아요. 잘 아시면서요, 그러세요? 이 자식이 나보다 더 양아치네. 해주실 거죠? 내가 너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. 빚 받으려고 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. 현 노동법은 일반 직장에만 해당됩니다. 부도기업일 경우에는 노동법 적용이 힘듭니다. 그래요? 그럼 됐네. 굳이 따진다면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... 아, 그런 건 괜찮아요. 법적 문제만 없으면. 바로 처리하세요. 수고했어요, 차 변호사. 어디든 네가 끼면 안 돼, 김지혁. 너로 인해 주변이 피를 보거든. 네, 사장님, 이거 대충 지금까지 정리한 건데 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. 아, 제 팀장,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됐어? 이거 뭐 그냥 아예 예상했던 대로인데요. 그래? 이거 물류 운송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고, 이거 영수증 이거 다 가짜입니다. 그러니까 당신 결론이 뭐야? 그럼 뭐 딴 데랑 이명 계약해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있다, 뭐 이거죠. 답 나왔네. 이게 말이죠. 그러니까 강동석이가 지금까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명 계약해가지고 서로 뭐 이익을 나눠먹은 것 같습니다. 이명 계약이요? 예,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지들끼리 아는 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. 이게 불법입니다. 이러니까 뭘 해도 이익이 안 남지. 뭐 월급 뭐 반을 줄이고 반을 야근하면 뭐해. 다 돈이 엉뚱한 세는데.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. 이 본사에서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. 저희 쪽 직원들 거의 뭐 반수 이상을 다 해고하겠답니다. 남고 싶으면은 계약직으로나 남으라는 완전히 협박입니다. 이렇게 함부로 해고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? 네, 맞는 말씀인데요. 현성유통은 부도라고 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. 이 통지서대로라면 저희는 진짜 숨만 쉬고 있지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. 빨리 서둘러야겠네요.